자, 우리 누가복음 7장을 좀 볼까요? 사실 누가복음 7장 백부장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중첩돼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이 참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경성을 의심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록의 오류가 아니겠는가? 그렇진 않고 이제 기자들의 그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가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지 기록의 오류는 절대 아닙니다. 자, 일단 1절을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을 어디서 마친 겁니까? 우리 그대로 여기 손을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8장을 좀 넘겨주세요. 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아하 마태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친 후그 뜻입니다. 누가복음엔 그 기록이 살짝 빠져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나병 환자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서부터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이에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가십시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지 혹시 아세요? 참고로 우리 좀 찾겠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많으니까 자막 없이 그냥 찾읍시다. 11장 마태복음 열어보세요. 손으로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1장 20절서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지금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이에요. 근데 가버나움을 지금 구약의 어떤 도시와 비교하고 있죠? 예, 소돔과 비교하고 있어요. 차라리 소돔에 그 정도 기적을 행했더라면 소돔 사람들은 회개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도시보다 악하다 그 말이죠? 네, 소돔 도시보다 악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는 악해요. 죄가 많고 강팍하고 진리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런 도시의 대명사가 가버나움이에요. 유독 이 도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데도 거역하고 돌아오질 않았어요. 자, 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염두에 두십시오. 다시 7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만 백부장이 한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백부장은 전부 결국에는 좋은 인물로 평가돼요. 뭐 고넬료의 경우도 그랬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진두지휘를 했던 백부장도 예수님 곁에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성경에 등장하는 백부장이
결과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백부장의 위치에 대해서 좀 가늠할 필요가 있어요. 로마 군인의 꽃입니다. 직급으로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군대 조직의 중대장급은 되는데 경중으로 따지자면 오늘날 우리 군대의 중대장보다는 훨씬 고난이 많고 직급이 높다고 봐야 돼요. 고난도 많고. 근데 이 백부장의 급료가 대단했어요. 꽤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외 파견이 된 주둔군으로 생활할 때는 그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 있어서 기본 본국에서 받는 백부장의 월급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 국가 공무원에 대한 급여 정책이 로마 시대에는 의외로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는 쪽에 분류를 해놓습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 사랑하는 종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자들이 이 성경에도 이 동성애를 허용한 대목이 있다 해서 바로 이 대목을 언급을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종이라는 것은 그런 동성애에 대한 표현이 아니고 동성애를 말할 때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로메노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동성애 관련된 사랑을 묘사할 때는 에로메노스라는 헬라말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엔티모스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이것은 동성애에 관련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헬라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헬라 시대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대했어요. 그 이유인즉슨 로마 장교들이 특별히 그런 경향에 빠져있던 부류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건 뭐 기록에도 많이 나오는 역사의 증거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백부장은 그런 차원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한 인간으로서 그 종에 대한 인격적인 존경과 인간애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자, 문제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병들어 죽게 되어라는 말은 이 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병이었다라는 정도로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자, 이때 3절을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예, 좀 시간이 가더라도 다시 한번 여기다 손을 끼시고 마태복음을 다시 보세요. 8장, 마태복음 8장. 아까 봤던 본문인데 좀 그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걸로 돼 있죠. 근데 오늘 보면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들춰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느 기록이 맞을까요? 마태가 틀렸나요? 누가가 틀렸나요? 어느 기록이 맞을 것 같습니까? 이것은 틀리고 맞는 문제가 아니라 마태는 기록을 생략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어느 왕 때에 해시계를 발견했다. 그러면 왕이 그 해시계를 발명하진 않았겠죠. 그 시대의 어떤 부하나 신하가 영국 끝에 그것을 발명해서 왕에게 모든 것들을 바쳤겠죠. 그러면 먼 훗날 역사의 기록은 뭘로 기록이 됩니까? 예를 들어서 태종 때에 또는 세종 때에 해시계를 발명했다. 그러면 그 왕이 발명한 건 아니지만 이게 틀렸다고 말하진 않죠.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런
기록, 역사의 기록법이 있었어요. 실제. 이 시대에도. 그래서 이 차이는 오류의 의미가 아니라 마태 기자는 뭘 강조하고 싶은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다행히도 누가는 그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맞냐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마태는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그 백부장의 간청을 부탁한 내용을 생략했고 누가는 그걸 생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정황은 누가가 더 자세히 기록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가서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잠깐 저를 볼까요? 이게 지금 그림이 조금 어색해요. 왜냐하면 유대 장로와 백부장 간에는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심부름 시켜서 가고 오고 할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죠. 백부장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파견된 어쨌든 주둔군입니다. 그것을 가장 싫어했던 부류가 누굽니까? 유대 장로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휴머니즘적 차원에서의 부탁일지라도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그림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긴 지금 분명히 유대 장로들이 그것도 흔쾌한 마음으로 그 백부장의 청과 부탁을 들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머문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볼까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느니다? 합당합니다. 합당합니다. 이 놀라운 증언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4절은 그 시대에 이 백부장을 주변으로 한 공동체는 백부장을 어떻게 인정했나?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것이 합당한 인물로 인정을 했어요. 두 번째 성경을 또 보십시다. 6절을 보세요. 6절. 예수께서 그 부탁을 두고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 6절은 뭐죠? 이제 백부장이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가 누구에 대한 평가였어요? 네, 백부장에 대한 평가였어요. 이런 일을 이 사람에게는 비록 우리를 식민지화해서 주둔군으로 와 있는 로마의 장교이지만 이런 일을 그 사람에게 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그것도 보통 공동체가 아니라 견원지간일 수밖에 없는 정치공학적으로 적대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서 그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부장 자신이 자기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하지. 그리고 이제 그 백부장의 집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가는데 그 집에서 종들이 왔어요. 그리고는 전해진 메시지가 뭐냐면 감히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주님이 이렇게 들어오셔서 머물기에 저는 그렇게 모실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라는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갖추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백부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예요. 정확한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가를 잘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보십시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돌람이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주 드문 극찬의 칭송을 예수님이 친히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백부장에 대한 평가는 어떤 평가였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의 평가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궁금해지죠. 야, 도대체 이 분명히 틀림없이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일 텐데 누가 백부장이 로마 장교니까 이방인일 텐데 이 사람은 어떤 경로로 이 정도의 평가를 갖게 되었을까? 자, 공동체에서도 평가가 좋아요. 그것도 적대관계의 역학관계상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공동체에서도 평가가 좋아요. 이걸 누가 증언했죠? 유대 장로들이 증언을 했어요. 두 번째는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게다가 겸손한 태도를 넘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말씀으로도 충분히 내 종이 나올 수 있다는 그 주님의 권능과 전능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보통 믿음입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정황을 목격한 예수님께서 친히 야,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아주 놀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도 놀라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좀 목마름이 있고 또 고민도 있겠지만 누리는 또 누리고 싶은 복이 있다면 저는 믿음의 복이 최고인 것 같아요. 믿음의 복. 자, 그러면 이제 이 백부장의 내용으로 한번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지금까지는 4절, 6절, 9절을 통해서 백부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가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백부장의 신앙의 내용으로 한번 우리가 들어가면서 결론을 몰아가 보십시다. 3절을 보세요.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은 이미 아름아름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익히 듣고 있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항상 믿음은 어디서 나느니라?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저녁에 고단하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 꾸준히 졸면서 앉아 있더라도 거기서 믿음이 자랍니다. 어떻게 졸면서 앉아있는데 믿음이 자라요, 목사님?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 콩나물 키우는 집들이 가끔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저 반찬 정도 해 먹으려고. 그러면 계속 물을 붓습니까? 안 붓습니까? 물을 부어요. 그럼 그 물이 고여 있어요? 그 콩나물통에 모여 있습니까? 붓는 대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요. 저도 알아요. 알아요. 던지는 대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알아요. 제가 너무 웃길 때가 뭐냐면 나는 전혀 그런 의도로 설교한 적이 없는데 우리 막 간사들이 적용을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따르게 은혜를 받아. 무슨 선지 알겠죠? 메시지 본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은혜를 받고 그래요. 그래서 참 말씀은 정말 신비구나.
그렇게 의도를 가지고 전하지 않았는데 나름 하여간 자기가 적용을 해서 다르게 은혜를 누린다는 것도 전 축복이라고 봐요. 콩나물 바구니에 콩나물 통에 물 부으면 다 빠져나가요. 하나도 안 남아요. 그런데 아침마다 콩나물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전하는 게 중요해요. 그냥 말씀은 양보와 타협 없이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그 고집 하나는 있어요. 다른 고집은 별로 없는데 그 고집 하나는 있어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하여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콩나물에 물 붓듯이. 그러면 쭉쭉쭉 자라요. 이 백부장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흘깃흘깃 들으면서 이렇게 자꾸 뭐가 걸려들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죠?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두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정탐도 못하고 대번 들통에 나가지고 누구 집에 숨습니까? 라합 집에 숨어요. 그리고 나서 기암할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세상에 그 기생의 입에서 그 라합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이 라합이 하냐 하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너희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마르게 하신 줄 우리가 들었고 너희를 대적한 대적을 하나님이 어떻게 물리친 줄을 우리가 들었고 라합이 어디서 믿음이 났을까요? 들음에서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애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하여간 교회에다 풀어놔야 돼요. 예? 거기서 뭐 싸우든 뒹굴든 교회에다 풀어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노는 것 같아도 다 턱턱 걸려듭니다.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 소문, 정보를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정보가 들리는데 그걸 그냥 정보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은혜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주둔군으로서 유대 땅에 지금 들어와 주둔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진리의 영적인 허기에 목이 말라 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무얼 듣든지 어떤 정보든지 자기의 목마름으로 듣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는 전혀 뭐 누가 무슨 어디에 건강에 좋고 어디에 건강에 좋고 자기가 건강할 때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 생때 같은 자녀나 또는 남편이 어느 날 덜커덕 건강을 잃었을 때 오만 가지가 그런 정보가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구두 수선을 하기 위해서 구두방에 앉아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사람들 신발만 쳐다본대요. 저거 고쳐야 되는데 뒷굽 다 달았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절실한 니드에 따라서 정보가 걸려들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러면 백부장만 이 지역에서 들었을까요? 가버나움에서? 아니에요. 그런데도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지역의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저주의 대상의 상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이 백부장만은 영적인 허기와 목마름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꾸준히 귀전에 걸려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집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종이.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종은 여긴 지금 둘로스라고 되어 있지만 노예, 노예. 로마 장교의 일개 노예는 뭡니까?
그냥 소유물에 불과하고 물건입니다. 그냥 이건 사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하나 병들어 뭐 죽어나간들 그 당시 그 문화와 노예 상황상 뭐 이렇게 애달픈 일이 있겠고 무슨 그렇게 눈물 질 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신앙 내면 속에 가장 중요한 고귀한 가치는 그의 신앙의 첫 번째가 백부장에게는 그 영이 안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찮은 존재일지라도 저는 단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늠한다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저는 가늠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돈이 있든 없든 가난하든 잘 살든 구분 없이 아무리 아침마다 그저 거리에서 늘 만나는 그런 거리의 사람들일지라도 그 조그마한 소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저는 중요한 성숙도라고 봐요. 강한 자 앞에서는 온갖 뱀의 혀를 가지고 아첨과 아부를 쏟아내면서 약자에게는 무자비하게 폭언과 또는 무시를 하는 이런 심성은 성숙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에게 그런 극찬을 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 대한 객관적인 애정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은 교회나 그 성도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제일 우선적 가치가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제도가 있어야 되고 형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생명의 가치와 자리를 바꿀 만한 가치는 교회 안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도 그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누구에게 대접한 거라고요?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그 소자와 예수님을 뭘로 놓았습니까? 동격으로 놓았어요. 거기에 교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성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명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추수감사헌금은 지난 당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침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그 노숙인들을 위해서 좀 주거를 마련해야 되겠다. 뭐 주거가 안정이 돼야 그들을 꾸준히 우리가 교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뭐 우리가 노숙 서울시내 노숙자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분들을 좀 일부라도 그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매개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했고 아마 다다음 주쯤 설교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천명이 되리라고 봐요. 우리 3.1교회는 항상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늘 슬픔을 갖고 있는 자에게 함께하는 교회 믿습니까? 거기에 늘 예수님의 눈물이 있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4절을 보세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5절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뭘 지었어요? 회당을 지었나이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이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로마 장교가 유대인들의 종교의 그 센터인 회당을
자비를 들여서 짓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걸러지는 게 있어요. 신앙은 항상 명분 싸움만 하다 끝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개 명분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명분만 갖고 있다. 근데 이 백부장은 뭐죠? 실질적으로 자기가 신앙하는 그 신앙에 대해서 과감하게 물질을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헌신할 줄 알았어요. 신앙은 우리는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구호와 명제에만 매달려 있어서는 안 돼요. 꼭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도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신앙하는 어떤 명제가 확고하다면 우리는 그 명제와 주제에 대해서 나의 것을 잘라낼 수 있고 잘라드릴 수 있는 종합적인 균형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회당을 기꺼이 지어줬습니다. 지금 이 양자의 관계는 이룰 수가 없는 관계 아니에요?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그 세 번째.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되는데 7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자,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어요. 나도 점점점도. 오늘 제목이죠?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점점점도. 나도. 자, 여러분, 이 백부장의 고백의 언저리를 보면 백부장이 나도라는 말은 매우 오묘한 고백이 됩니다. 한번 이 대목에서 여러분 이렇게 사유하거나 묵상한 적이 혹 있으십니까? 야, 어떻게 백부장이 나도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없다면 지금 합시다. 이 백부장이 나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도를 담아내고 싶었던 걸까요? 시간도 가는데 혼자 하세요. 같이 합시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이런 얘기입니다. 나도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본 겁니까? 통치자로 본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통치 아래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권세 아래 있어요. 그리고 만유는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걸 누가 지금 인지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백부장이.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돌팔매질했어요. 이미 갖고 있던 선입관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는데 인식을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굽니까? 군인이에요. 군인은 철저히 이 백부장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천부장이 있겠죠. 천부장 위에는 더 높은 계급이 있겠고 그 끝으로 올라가면 마지막 권세의 정점은 누굴 만나게 됩니까? 황제, 로마의 황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황제의 한마디에 밑에 모든 조직과 질서는 일사불란하게 전 로마 제국에 퍼지고 시행되게 됩니다. 이게 권세의 힘이에요. 그럼 여기서 백부장이 나도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 질서 밑에 있습니다. 이 질서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그렇게 가졌던 겁니다.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도. 나도. 나도 그 권세 밑에 있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군대로 말하면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평생 자녀들에게 세 가지 질서를 가르쳤다잖아요. 농부의 수고, 운동 경기자의 훈련, 군인의 복종을 가르쳤다 그래요. 이것이 히브리 교육의 중요한 3대 요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그 뭐 가끔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심판, 내 심판 봐라. 심판을 세워요. 그럼 심판을 또 교육 전도사님이 볼 때도 있고 이제 막 목사 안수 받은 이제 신임 목사님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뭐 선배도 있고 막 운동을 하다가 혹시 그 인아웃을 잘못 봤어요. 인인데 아웃 선언을 했어요. 그럼 막 또 혈기들을 부려요. 막 야 그게 어떻게 아웃이야? 인이지. 야 그게 어떻게 인이 아웃이지? 목사들 장난 아닙니다. 응? 제가 항상 그때마다 강조하는 게 심판에게 복종해. 심판을 왜 세웠어? 심판이 틀렸어도 거기 복종해. 틀렸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틀렸어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훈련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오심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심을 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정확하게 인아웃을 헤아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오심을 해요? 복종하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신앙의 가장 아름다운 꽃은 주님이 십자가에 나타나셨듯 순종이에요. 참 납득이 안 되지만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시기는 힘이 들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잔을 십자가에서 붓지 않습니까? 제물이 되어 거기에서 죽어가시죠. 우리 교회는 아주 그 물에서 나온 생선처럼 팍팍팍 뛰는 교회예요. 좋아요. 그런 생동감이 있는 거 좋은데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세와 그분의 말씀의 권세 밑에 또 한 주도 로마의 백부장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